오랜만이에요. 힘들어. 홍주 그 눈치야. 눈치가 아니라 너야. 내 생각에는. 맞아. 왜 정순경한테? 그 말 했으면 또 죽일 수도 있잖아. 뭐라는 거야? 뭐라고? 여기 계속 다 잡아. 나는 괜찮다. 한 야외였어. 야외지 않았어. 이거 근데 없겠어? 어 그거는 좀 주시나요? 좀 더 안에 가서. 네, 좋아 좋아. 가방 잡을 거야. 오늘 좀 많이 돌아가냐고. 가방에 대해서. 가방 잡을 거야. 이렇게 계속 돌아치고. 야 뒤로 왔네. 차라리 앞으로 가만. 뒤돌았을 때 다 이거지. 가방은 또 원래. 가방이 워낙 있어. 목에 핏줄이 쓰이지. 가방 잡고. 원래 이렇게 있는 거 되게 힘든 거야. 아까 얼차려 받을 때. 팔복 어떻게 하세요? 그 이거 아침 전혀 관심 없어. 너무 가짜 페이크로 텅 빈 눈으로 또 보고 있대. 죽일 것처럼 공포에 떠떠떠떠떠 하고 있을게. 사펜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어. 우리 보여드리면 돼. 멋있게 볼게요. 제가 나올 때 형이 때려주면 저는 그냥 맞을 거예요. 아니야, 나 직접 알려줬어. 아, 했어. 쌤, 오빠. 봐봐. 오빠가 야, 너 왜 이렇게 많이 찾냐? 야, 이거 뭐야, 근데 어디 거야, 진짜? 봉이야, 너 적극적으로 말하려도 돼. 난 괜찮으니까. 진짜 하드킬이. 진짜 뭐 멱살 잡고 하드킬이네. 알았어. 아, 필요 없어. 5만원 많이 받아. 나 힘들어.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. 네. 공복 유산소. 니가 다 죽. 죽. 아저씨! 오케이요. 좋다, 좋다. 신은 결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. 결국 나는 살인마가 되었다.